안녕하세요. 자,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원장님, 지난번에 계속 카페라떼랑 카푸치노의 차이, 비율 이런 것들을 봤는데 그거를 똑같이 이제 비율도 배웠고 차이도 배웠으니까 종이컵에다가 만드는 방법을 네,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얼마 전 뉴스 보니까 이제 종이컵 값도 이제 받는다고 뭐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또 이런 잔에 만드는 거하고 또 종이컵 만드는 거하고 또 차이가 크죠. 그래서 아무래도 종이컵을 만들면서 비율을 못 잡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고 또 종이컵에 만드는 걸 굉장히 어려워 하시더라는 거죠.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한테 이 지난 시간에 했던 그런 비율대로 종이컵에도 만들 수 있다는 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여기에 있는 우리가 기본적인 이탈리안 카푸치노 잔 용량은 많이 보셨죠? 이런 컵, 종이컵. 바로 요 사이즈하고 같습니다. 자판기 종이컵. 네. 그리고 요 라떼하고는 바로 요 잔. 요 잔하고 사이즈가 한 8온스 조금 됩니다. 그래서 잔이 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사실 우리 매장에서 이런 종이컵을 사용하지? 않고 있죠. 잘 사용하지 않죠. 이건 자판기 300원짜리 네. 거고 별다방 가면 가장 작은 사이즈 8온스 이게 그거거든요. 근데 아시죠? 보면 작아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이즈나 이 사이즈나 잔 크기는 똑같습니다. 맙도 다 똑같아요. 이렇게 해야만 되는데 사실 실제로 그렇지 않죠.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같은 잔 같은지. 제가 커피물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득하면 넘치니까 조금 적게 해서 한번 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세요? 오, 똑같아요. 똑같죠, 잔 크기가.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어때요? 작아 보인다는 거죠. 되게 작아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게 바로 정상적인데 그럼 라떼도 한번 가볼까요? 제가 되게 기가 막히게 만들었네요. 딱 맞췄어요. 딱 맞추셨어요. 딱 맞추셨어요. 오늘 뭔가 좀 되네요. 사약 같아요. 야, 바로 이렇게 잔 사이즈가 똑같기 때문에 이런 잔이 바로 이런 잔을 사용해야 되는 게 정상인데 바로 이 잔을 쓰는 거죠. 바로 이거는 뭐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1회 제공량 바로 에스프레소 한 잔으로 만들 수 있는 잔 크기입니다. 그러면 이 잔에서 한 잔을 만들면 이 잔에도 한 잔이 딱 요 사이즈가 돼야 에스프레소 한 잔으로 만들 수가 있는데 사실 우리 카페에서는 그죠. 이렇게 쓰죠. 카푸치노 한 잔에 막 4,000원, 5,000원 하는데 여기 자판기 컵 300원에 먹었던 거를 네. 이 잔에 나오는 게 5,000원이면 말도 안 되죠. 근데 이렇게 주면 또 말이 좀 되죠, 그죠? 이렇게 주면 또 그쵸, 좋아하죠, 또. 좋아해요. 그래서 양은 같은데 여기 주면 뭔가 떨어져 보이고 맞아요. 이렇게 주면 뭔가 좀 대우받는 같은 느낌. 맞아요. 이것이 바로 잔에 대한 개념이에요. 잔이 진짜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우리 카페에서는 이렇게 큰 잔을 많이 쓰죠. 이걸 쓸 수밖에 없네요. 그런데 문제는 이 잔에 만들어야 되는데 이 잔에 만들어야 되는데 네. 이 잔에다가 에스프레소 한 잔 넣고 만드니까 당연히 맛이 다르죠. 안 나오겠죠. 그렇죠. 여기서 지금 카푸치노 비율이 1, 2, 3, 에스프레소 30, 우유 60, 거품 90 해서 이제 여기다 만들면은 어떨까요? 얘를 여기다 한번 부어볼까요? 한번 해볼까요? 네. 자, 쟤를 자, 반밖에 안 와요. 근데 이걸 과연 우리 대한민국 고객들이 인정할까? 그럼 물을 많이 붓겠죠. 맞아요. 그 물을 많이 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연해지죠. 당연히 연해지겠죠. 맛이 없죠. 또 이것도 라떼도 한번 볼까요? 그나마 라떼는 좀 낫겠죠. 이거는 그냥 보면 넘칠 것 같으니까. 될 것 같아. 네. 없어. 안 흘리려고 노력했는데 어쩔 수 없이 흘렸습니다. 정말 손이 많이 가는 분이시죠. 자, 어때요? 라떼는 이렇게 넣으면 이 잔이 줘도 제가 그러니까 안 보이시는데 아까 얘는 가득 뒀지만 얘를 넣을게요. 그래도 얘는 지금 실질로 보면 제가 여기는 아까 가득 뒀지만 여기를 약간 1.5cm를 띄운다면 실제로 너무 적게 보이는 거죠. 실질적으로 주는 양을 본다면 서비스는 이 정도로 주겠죠. 그 정도로? 그쵸. 카페라떼 잔에 가득 채워서 얘를 서브하면 네. 찰랑찰랑 넘치니까 1.5cm 정도를 남기고 카푸치노도 제공을 하게 되는 거죠. 카푸치노도 이렇게 주겠죠. 용이도 거품. 그쵸. 그죠. 그러면 실제로 보면 거품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 너무.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잔에
커피랑 우유 양이 지금 이만큼 들어간 거고 나머지 거품을 이만큼 채워야 된다는 얘긴데 이거 말도 안 되죠. 먹다 준 것도 아니고 뭐야 이게. 그러면 제가 이걸 계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양이 너무 적어요. 네, 지난번에 넣었던 대로 100이야. 딱 되죠. 비율이 맞아요. 그러면 여기도 딱 부었을 때 비율이 맞죠. 딱 당연히. 비율이 맞고 또 이 잔에 부었을 때도 딱 위에 거품을 띄우면 카푸치노 되겠죠. 그러니까 이 잔에 결국 원 에스프레소 30ml로 1, 2, 3 비율을 맞추려면 양이 적어요. 그러면 그러면 이 잔은 어떤 에스프레소 한 잔 들어가서는 결국 카푸치노는 안 나온다는 얘기가 되겠죠. 만들기가 힘들겠네요. 그러니까 뭐 모든 가게는 제가 안 가봤지만 결국 우리나라는 카푸치노보다는 다 라떼가 아닌가. 커피는 똑같이 들어가고 우유가 많이 들어가니 결국은 둘 다 카페라떼라고 해도 맞겠죠. 그래서 카푸치노를 시키면 우유 맛만 많이 나고 카푸치노의 시나몬 향 나니까 결국은 결론이 이렇게 나는 거죠. 카푸치노는 시나몬이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로 카페라떼 차이가 난다.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이 너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게 이런 이유 때문이었던 거죠. 그 뭐 쉽게 생각하면 돼지고기에 들어가면 김치찌개, 돼지고기 빼면 김치국. 그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죠? 하고 있었는데 훅 물어보셨어. 그래서 저는 한번 그 이 잔에 만든다면 어떻게 하냐? 이 잔이 토탈 한 360 정도 나옵니다. 360 정도 나오니까 13원. 카푸치노가 커피 대 우유 대 거품의 비율이 1대 2대 3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어때요? 토탈 360 나누기 360 나누기. 아, 또 숫자를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많이 힘들어하시죠. 제가 학교 다닐 때 미술 점수는 항상 양가였지만 이 산수는 항상 제가 수였거든요. 근데 산수만 수였어, 산수만. 제가 그걸 공부하라고 참 미술 공부했으면 참 더 좋았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수치를 이렇게 말하는 게 참 저한테는 좀 편합니다. 그래서 토탈이 360이니까 1대 2대 3이니까 6이죠. 그래서 360 나누기 6을 하면 1이 나오죠. 그러면 360 나누기 6 하면? 360 나누기 6? 6. 어떻게 맞췄을까? 6이 나와? 360 나누기 6 하면 6636 아니에요? 그럼 60. 60이잖아요, 60. 그죠. 네, 바로 에스프레소 두 잔이 들어가면 딱 카푸치노가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는 한 잔 넣고 만들면 카푸치노. 여기는 두 잔 넣고 만들면 카푸치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투샷에 들어가야 되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럼 아주 간단하게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이 잔은 이제 카페라떼를 만들 건데 카페라떼는 이 잔에 하면 보통 한 300ml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에 60이 1이니까 그 2가 들어가야 되니까 120이니까 180이 들어가고 커피와 우유가 토탈 들어간 180. 여기는 300이 들어가면 라떼가 됩니다. 제가 한번 계량해서 한번 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보여주세요. 막 이렇게 들으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죠. 눈으로 보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확인을. 그럼 요 양, 요 액수의 제가 아까 다시 한번 만들어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요거 맛이 같습니다. 네? 지금 요 잔이 지금 맛이 같다고요. 여기는 한 잔, 여기도 한 잔, 여기는 두 잔. 비율이 같게 만들었고 재료도 똑같은데 얘네는 한 잔의 에스프레소에 우유가 들어간 거고 얘네는 두 잔의 에스프레소에 우유가 두 배로 들어갔으니까 맛이 동일하다는 뜻인 거죠, 완전히. 네. 그리고 여기는 그러니까 라떼는 우리가 항상 말씀드렸죠, 1대 4. 그 1이 60이니까 4는 240. 그러니까 어때요? 똑같네요. 그러면 어때요? 높이가? 그래서 우유가 많이 들어가고 우유가 적게 들어가고. 지금 종이컵이 안 보이시죠? 지금 요만큼 음료가 찼어요. 그리고 카푸치노에는 요 반 정도가 차 있고요. 그래서 나머지에 이제 거품을 넣어주면 카푸치노 요거는 카페라떼가 되겠다. 자, 어때요? 요거를 한번 앞으로 갖고 와서 카메라 앞에서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나요? 네, 잠시만 기다리세요. 네, 그러면 카메라를 당겨서 한번 요거를 직접 눈으로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카메라를 가까이 가지고 왔어요.
종이컵이랑 종이컵 너무 웃긴다. 자, 오시면 같은 사이즈 종이컵이라도 어때요? 여기도 하면 지금은 제가 오히려 안 넣고 여러분한테 카메라에 잘 잡히기 위해서 물을 희석해서 보여주지만 어때요? 확실히 라떼가 우유가 많죠? 네. 카푸치노가 우유가 적게 들어가고 네. 그래서 이 나머지가 전부 다 거품이고 여기는 거품을 띄워도 되고 안 띄워도 되고 선택사항. 네. 와, 그러면 이쪽은 카푸치노, 이쪽은 라떼. 네. 그러면 결국은 어때요? 에스프레소 한 잔을 만들 때는 바로 이 앞쪽에 있는 컨셉이 맞고 근데 이 큰 종이컵을 같은 걸 쓴다면 바로 이렇게 우유 양을 바꿔주면 카푸치노와 카페라떼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와, 그냥 도자기 잔에만 할 때는 구분이 잘 안 됐었는데 종이컵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는 컵에다 보여주시니까 이해가 확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바로 이 잔에 직접 한번 제가 카푸치노와 카페라떼를 한번 만드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자, 직접 한번 잔에 카푸치노 카페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현재 에스프레소 양은 똑같이 제가 두 잔씩 받았습니다. 에스프레소 도표를 받았습니다. 60ml가 지금 현재 추출되어 있습니다. 네. 자, 여기다가 먼저 카푸치노 네. 바로 120. 그러니까 1이 지금 60이니까 네. 우유 120을 붓도록 하겠습니다. 우유는 계량해서 보드는데 실제로 그냥 계량 아까 제가 먼저 보여드렸기 때문에 요 앞에 우유 양이 있죠? 아. 물 보나서 요 양하고 비슷하게 제가 붓겠습니다. 예, 여기 우유가 붓습니다. 네. 그 다음에 라떼도 요 양하고 비슷한 양으로 우유를 붓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약간 사람 심리가 이렇게 보니까 카푸치노 양이 너무 적잖아요. 우유 양이. 카푸치노는 진한 비누이기 때문에 진한 커피입니다. 진한 커피. 네.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지금 실질적으로 여기 이제 거품이 올라가기 때문에 네. 그 진해지 여기다 만약에 우유를 도두게 되면 네. 결국 어때요? 연해져 버리니까 라떼가 되어 버리겠죠. 일단 다 만들어 놓고 한번 보십시오. 네.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이따 말씀드릴게요. 네. 이거 뭐야? 그냥 거품만 있네요. 이렇게 그럼 어때요? 이제 카푸치노가 만들어졌고 이쪽은 라떼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라떼와 카푸치노의 우유 양차는 느껴지나요? 우유 양 차이는 확실히 느껴지죠. 여러분이 실제로 이제 이렇게 제가 만들어 버리면 어떻게요? 진짜 라떼하고 카푸치노가 크기 없죠? 똑같은 것 같아요. 네, 똑같은 거죠. 그러나 밑에가 다르죠. 네. 여기도 마찬가지고 테이크아웃이지만 그래서 충분히 그림을 그려서 나갈 수도 있겠죠. 예쁘긴 한데 원장님 이 그림 너무. 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미술 점수가 항상 높기 때문에 저한테는 이게 최상입니다. 저한테 많은 걸 원하시면 안 됩니다. 말도 끝까지 안 했는데 어떻게 알아들으셨나요? 우리가 같이 한 지도 오래됐죠? 새로운 디자인이 나올 것 같아요. 우리 라떼아트 수업이 아닌데 갑자기 라떼아트를 자꾸 요구하시네. 요구한 건 아닌데. 어머 예쁘다. 가을엔 코스모스 국화입니다. 이용 국화구나. 국화 카푸치노와 얘는 뭐죠? 라떼입니다. 그 행운의 글로벌 네이 글로벌을 제가 좀 화려하게 그려봤습니다. 네. 바로 이러면 어때요? 종이컵이지만 카푸치노 카페라떼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그러면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술적으로 만들고 싶을 때는 어때요? 직접 부어서 이제 이 비율을 만드시면 카푸치노, 이 비율로 만들면 카페라떼. 그래서 카푸치노와 카페라떼는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우유의 양의 차이가 되겠죠. 네, 원장님. 코스모스의 카푸치노와
아니다. 쿠카 카푸치노. 아. 그리고 이게 클로버 라떼. 네. 네. 확실히 만들어주시니까 구분이 정확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얘만 봤을 때는 감이 안 왔는데 종이컵에다 이렇게 확 해주시니까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감도 오는 것 같아요. 뭐죠? 뭐라 하면 늘 음식이니까 결국은 전체를 다 만들었을 때는 모르겠지만 저 밑에 속에 들어있는 비율은 다르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카푸치노와 카페라떼의 가장 큰 차이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배가 많이 고프시다면 라떼 쪽을 권해드리고 또 배가 적당히 고프시다면 카푸치노를 드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 그러면 네 오늘 너무너무 도움이 많이 됐고요 원장님. 또 이렇게 만들고 나니까 다음에 찍을 영상을 뭘 할까 막 생각이 막 떠오르는데 그러면 이 비율로 만들었는데 내가 팔고 싶은 혹은 내가 만들어 먹고 싶은 맛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비율을 또 맞출 수 있을까요? 그거는 어차피 이제 커피 자체를 또 이제 바꿔줄 수도 있고. 얘기하지 마시고. 안 돼. 이 비율을 어떻게 할지는 다음 영상에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우리는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아이고 고생했습니다. 네. 여러분들 하여튼 즐거운 날 되시고 늘 항상 커피 한 잔에 요즘 날씨도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고 또 항상 늘 커피 한 잔으로 활기찬 하루 마감하고 하루 시작하는 그런 즐거운 인생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